안녕하세요. 저는 MBC 이선영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방망이 할머니의 이대로 죽을 순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 할머니처럼 살기 싫었다는 거다. 70평생을 아버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허리가 굽어라 일만 하며 살다가 방망미 씨, 치매 올 가능성이 높네요. 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불쌍한 인생. 할머니가 병원에서 치매 위험 진단을 받은 날, 내 나이 27이었고, 인생은 진짜 불공평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할머니와 둘이 호주로 떠났다. 다니던 회사는 그만뒀다. 왜꼭 퇴사까지 해야 했느냐고 물어본다면, 일단 그 회사라는 곳이 할머니를 위한 효도 여행이란 이유로 휴가를 흔쾌히 내주지 않았다. 회사 대표와 1대1 면담을 하면서 눈물을 쥐어짜내며 내가 왜 우리 할머니랑 지금 당장 둘이 여행을 가야만 하는지에 대해 브리핑을 하는데도 유라 씨는 참 철이 없네 라는 눈빛을 받아야만 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나는 어떤 생각에 단단히 미쳐 있었다. 우리 불쌍한 할머니.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할머니, 거긴 여름이야. 여름이라고? 연병하네. 추워 죽겠는데 여름 옷을 챙기라고? 나는 70평생 나라는 다 똑같은 줄 알았다. 이 가시나가 나를 놀리네. 콧방귀를 뀌고 겨울옷을 챙겼다. 근데 가만히 본게 유라가 진짜 여름 옷을 챙긴다. 나도 가만히 보다가 유라 몰래 여름 옷도 한벌 챙겨봤다. 우리 가는 데가 어디라고? 케언스, 케언드? 케언스, 케원드? 케언스, 케온지? 이 여행을 가기 전 인터넷을 뒤져 온갖 치매 예방법을 찾아봤다. 거기서 본 대로 할머니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두더지 게임을 실행했다. 게임에 흥미가 없는 할머니는 억지로 게임을 했다. 두더지를 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땅만 터치하다가 1단계에서 탈락하기 일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창피한 듯, 아우, 나안 할래, 안 할래. 하다가도 계속 한번더 해볼게. 라며 도전하던 할머니의 모습. 억세게 사느라 세상 무서울 게 없던 방망이에도 치매가 무서웠던 거다. 열심히 해보겠다는 할머니의 표정. 그런데 할머니 표정이 왜 이렇게 슬프지? 할머니에겐 두더지 잡는 게더 스트레스인 것 같다.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치매 관련 논문도 찾아보고 인터넷 치매 환자 카페에도 가입을 했다. 그러다 발견한 문장이 내 머리를 한대 박쳤다. 치매는 의미의 병입니다. 내 존재가 더 이상 큰 의미 없다고 판단할 때 뇌세포도 서서히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기억력을 잃어가는 병.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 될 때, 우울과 시련이 나를 잠식하면서 뇌세포가 하나둘 손상되는 마음의 병. 그래, 애꿎은 두더지나 잡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할머니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신 삶의 의미를 찾게 하자. 그게 생각 없이 깔깔깔 웃는 일이든, 매일 손님을 위한 밥을 차리는 일이든 이 세상이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결국 삶이란 매일 내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 의미가 다했다고 생각이 될땐 눈을 뜨고 있어도 삶이 끝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걸 깨달았다. 여행을 가자. 진짜 자유로운. 여행지는 호주 케언스로 정했다. 호주 관광청에서 일하는 지인이 추천하길
할머니와 함께 할수 있는 액티비티가 많단다. 일하는 곳에는 사직서를 썼다. 휴가를 얻으려고 눈물까지 흘리며 생쇼를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다. 할수 없지. 내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회사는 나도 필요 없어. 할머니는 미쳤다고 했다. 세상에 엄마도 아니고 할머니가 아플까봐 직장까지 그만두는 손녀가 어딨냐고. 어쩔 수 없다. 이미 그만뒀으니까 짐이나 싸자고. 나는 나름 계모임에서 여행을 꽤 다녔던 사람이었지만 자유여행이라는 것은 처음이었다. 근데 공항에 도착하니 내가 여태 다녔던 공항과 근데 공항에 도착하니 내가 여태 다녔던 공항과 어째 다른 느낌이다. 우리는 정부장님이 시키는 대로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누구 하나 화장실 갈 때도 손잡고 우르르 다녔지. 근데 유라랑 둘이 오니까 명왜 이게 무엇이란가? 공항이 이렇게 넓었단가? 이게 뭔 일이란가? 커피도 마시고 내 맘대로 화장실도 쏘다니고 이게 자유여행이구나. 호주에 도착한 첫날 스카이레일을 타고 원주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쿠란다 마을로 향했다. 그런데 바로 문제에 봉착했다. 케이블카 안에서 할머니 사진을 찍었는데 아니 이게 어딜 봐서 호주? 설악산이라고 해도 믿겠다고요. 등산복 같은 할머니 옷이 문제인 것 같았다. 할머니에게 옷좀 바꿔 입으라고 했다. 나는 이런 옷밖에 없어. 이게 제일 편해. 내가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물었다. 할머니, 이거 봐. 이게 호주야, 설악산이야? 할머니는 대답했다. 설악산. 쿠란다 마을을 내리니 마침 원주민들이 입는 원피스를 파는 가게가 있었다. 할머니 입을 원피스를 하나 사서 그 자리에서 갈아입게 했다. 무늬도 화려한 민소매 원피스를 어떻게 입느냐고 부끄러워하던 할머니. 막상 입고 다니기 시작하니 할머니가 달라졌다. 할머니 당신이 뭘 어떻게 하고 다니든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다. 등산복을 벗고 꽃무늬 원피스를 입는 순간 할머니의 마음도 새 옷을 입은 듯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았다. 나흘 내내 스스로 옷을 고르며 쇼핑을 하고 메이크업도 더 진하게 해보았다. 이렇게 다녀도 아무도 안 쳐다봐. 할머니는 신이 났다. 수영복을 입고 돌아다니기도 했다. 케언스는 해변에 있는 동네라 수영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맨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도 일상이니까. 할머니로서는 모조리 처음 해보는 일들, 충격적이면서 재밌는 일들이었다. 다시 태어나면 호주에 살고 싶다. 할머니는 호주에 흠뻑 빠졌다.